안녕하세요, 뚱다 월월!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 핫도그집의 각자 먹바워!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오프닝 한 줄 알아요? 귀여운 척 하려고. 아, 아니요. 오늘 김우순 씨가 30만 원 말아먹은 사건. 네. 아, 맞다, 맞다. 여러분들 보셨죠, 이미? 여러분,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, 먹방을 찍어야 되는데, 냉장 보관인데, 상온 보관을 해갖고 며칠 동안 뒀어요. 대충 알아요. 하여튼 뭐 장이잖아요, 장. 네. 무슨 장이에요, 근데 그걸 알죠. 오늘 컨텐츠는 대장 대 소장. 왜 대장 대 소장이에요? 아, 큰 거, 작은 거? 저 대장 갈게요. 게임을 통해서 대장 소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은 요즘 가장 핫한 깡! 1일 1깡 아시죠? 알죠. 깡. 깡 몇 깡이요? 저 한 3깡 정도? 대표 깡? 그래서 깡치기! 흔적치기를 통해서 승패를 정하려고 합니다. 비씨가 깡에서 보면 얼굴에 뭘 쓰세요. 치아를 차단한 상태에서 손뼉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 깡! 오! 오, 야, 얘 힘이 세졌어! 오, 오! 어, 무서워! 야, 야, 잠깐, 에이! 이렇게 미는 게 어딨어요! 자, 경기도 승리! 아, 저 승리요? 네? 리버커 했다고 승리해요? 자, 그래서 승자 경기동 씨는? 저는 당연히 그럼 대장을 먹어야 되겠죠? 자, 그러면 저는 소장! 저는 대장! 자, 첫 번째 음식 주세요! 자, 정재열 씨의 오! 연어 소장입니다. 와! 뭐야, 좋은 거 아님? 권기동 씨의 연어 대장! 와! 와, 이런 연어 진짜 먹어보고 싶다. 와!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? 와, 저도 먹어볼게요. 따끈한 밥을 일단 수저뜨고. 반수저뜨고. 반에 반수저뜨고. 와! 이거 와, 나 평소에 쓰면 이거 한 그릇 뚝딱이었다 진짜. 오랜만에 먹어보니 간맛이 어때? 무슨 셰프. 와, 이게 완전 흐물흐물 거리지 않아. 식감만 살아있는데 맛은 완전히 그 밥도둑, 그냥 밥 이만큼 침척하는 사람들 있지, 그거야. 맞아? 강도, 밥 강도. 밥 강도야, 밥 강도. 나 갈게요. 와, 와, 안에가 좀 안 됐거든요? 네. 그래서 간이 맞아. 거짓말,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야, 우와, 야, 먹고 살짝 짜다 싶으면 사. 너무 맛있어. 야, 이거 뭐냐? 간장이 뭐예요? 간장이 짠 간장이 아니네. 간장이 이제 양념장. 양념장을 만들었어요, 이거? 따로? 다시? 새로?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, 나. 와, 잠깐만. 아, 진짜 다친나게 하네. 웬만하면 첫 나온 데 잘 안 쓰는데. 와. 아, 이거 먹어봐야겠다. 먹어봐야겠다. 아! 잘 먹겠습니다. 잠시만요. PD님만 다섯 장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에요. 아니죠? 와. 아, 맛있겠다. 저도 못 먹어봤거든요. 와,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크게 크게. 우와. 우와. 어때요? 너무 맛있죠? 무조건. 오, 진짜 여태까지 먹었던 게장 중에 제일 맛있어. 일단 짠맛이 하나도 안 나. 아, 나도 먹어보고 싶다. 하나도 안 비려. 매콤하니 진짜 고급집에서 파는 장 같아. 와. 잘 먹습니다, 재열 씨. 아, 오늘 헬스 뒤졌다, 이거. 아니, 아까 반에 반에 그런 거 하면서 뭐가 뒤져요.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네. 토요일까지 할게요. 저는 상대적으로 엄청 잘 배워있어요, 간이. 팔아도 돼, 내가 봤을 때. 은수 이거 해라. 근데 진짜 이거 팔면 진짜 대박나. 정말. 와! 잘 먹었습니다, 지금. 아, 그만 인사해요. 아니, 뽑아주세요. 와, 다음 주 기대된다. 기대된다. 다음 음식? 주세요! 다음 음식은? 재열 씨의 새우 소장. 권기동 씨의 새우 대장. 오, 예! 오, 예! 그건 적당한 새우도 있잖아요. 이런 게 어딨어요, 이 세상에. 양파보다 작아요. 이런 새우장은 어딨어요, 세상에. 진짜 어딨냐, 이 세상에. 와. 와. 우와. 우와! 와, 근데 이 간장이 진짜 맛있는 간장인가 보다.
와. 형이 형이 살아있어. 죽었잖아. 아니 아니 살았어. 죽어. 입에 들어가면 살아. 죽었어. 아니 아니 지금 움직여. 아니. 무슨 맛인데요? 일단 이거 해치고 간이야. 안 짜. 밥을 안 먹어도 돼. 광고 찍나 우리? 몰라.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광고한다 이것도. 광고주. 제가 해야 돼. 내가 팔아. 아니 만들어서 팔자. 나 이거 맛없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. 다음은 새우 소장.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동 씨는 두 마리밖에 준비를 안 해드렸는데 제일 심한 돼지고기 5마리 정도. 와, 한 번에 다섯 마리씩 먹네. 나 다섯 마리는 못 먹는데 내가. 와. 밥 도둑단이네. 여기 규모가 좀 크네. 이거 다 먹는 이유가 있어. 오,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새우젓에다가 밥 말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. 그리고 중요한 게 새우장 먹으면 새우살이 이렇게 맛있는 거잖아. 새우 껍질을 더 많이 먹어서 그냥. 다음 음식 갑시다. 오케이. 다음 음식 주세요. 3라운드 마지막 음식은 게장이겠지 뭐. 게 소장. 아니 돌게잖아요. 돌게보다 더 작은 민물게입니다. 게 대장! 게 대장 뭐예요? 아 이거 좀 그런데? 내가 봤을 때 얘 지금 살아있어. 얘 지금 너 노를 보고 있는데? 아 미안해. 아 잡아주지 마. 꽃게도 아니고 대게장이에요? 대게장, 민물게장. 아 근데 이거는 괜찮아. 돌게장 워낙 많이 팔잖아. 그래? 이거 먹는 거예요? 어 먹는 거야. 돌게장이면 괜찮은데 민물게장은. 이 친구 한번 까볼게요. 오! 오! 야, 맛있을 수도 있겠다! 오! 오마! 참고로 이분이 걔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. 너 먹을래? 아! 기부? 기부 갈게요. 이게 원래 맛있는 건데 이게 제가 조금 무서워서 못 먹는 거니까 이건 재열 씨를 한번 줘볼게요. 와 장난아. 이게 진짜 맛있는 거지. 조금만. 오 너무 징그러운데? 오 이거 못 먹겠어요. 이거 내가 아는 개인 내장이 아니야. 얘 병 걸렸어 내가. 어 야 뭔가 그거 이게 있는 거 같아. 야 이거 안 들어가게 해라. 오 못 먹겠다. 어! 아 저 그 이거. 아 저 이거 아 아니라니까. 포기할게요. 못 봐주시는 분들이 다리 먹어. 다리 먹어. 겁이 많아. 다리 먹어. 다리 먹어. 자 가볼게요. 자 갑니다. 갑니다. 원 투. 오! 하나 살짝 찍어 먹어야겠다 야. 이거는 괜찮지 않아? 맛살 같은데 그냥? 너 이런 식감의 맛살 먹어본 적 있어? 먹을 수 있어? 응. 저 먹어도 돼요? 네. 기부? 네. 아 뭔지 알 것 같아. 안 먹어도 알 것 같아. 뭔가 이상하지? 처음엔 괜찮은가 싶더니 탱글탱글할 줄 알았는데 가래침? 아 죄송해요. 진짜 거짓말 치고 식감이 흐물흐물해요. 엄청. 근데 기본적으로 겁나 비릴. 못 먹겠어요, 잘. 이거는 쪄먹었으면 개맛있는 갠데. 걔가 원래 그렇습니다. 우와! 이거 쪄먹자. 어, 이거 이대로 찌면 맛있을 것 같은데? 응. 쪄먹읍시다, 우리. 끝나고 여러분 쪄먹을게요, 그냥. 네. 이거 먹으면 아, 진짜 실력 아, 우리 진짜 큰일 나요. 병원 가, 병원 가. 자, 민물게장 먹어볼게요. 민물게장의 특징이 뭐예요? 민물게장, 아삭아삭하죠. 돌게장은 맛있잖아요, 확실히. 입 앞에 다리 나와야 돼, 이거 봐. 어때요? 그 이게 민물게장. 그 화장실에 화장실에 아 근데 시청자분들 리얼한 비율을 또 좋아해. 화장실에 있는 그 소변기에 있는 카스탄 같은 거 알죠? 네네네 네. 그거 먹는 거 같아. 암모니아 냄새가 확 와요. 와! 아니야. 아이! 저 오빠 냄새! 카스탄은 좀 맛있어요 내가 봤을 때. 걔 핫도그 팀 먹으려고 지가 우리 실려간다 이제. 자 오늘 이렇게 먹방 소장 대 대장 해봤는데 역대급은 연어 그 다음 새우 꺼져. 저는 일단 너무 작은 것들은 장으로 담기 좀 부적합하다는 게 딱 입증이 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껍데기만 씹는 맛이 나는 게 일단 크고 또 이게 작다 보니까 간장이 뭐랄까 그 틈새틈새에 꽉 다 배어있어. 그래서 짱! 저는 큰 걸 먹으니까 짜진 않아요. 진짜 간이 제대로 배어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팔아도 될 만한 수준이에요. 연어장? 네 연어장 역대급. 진짜 역대급.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작! 감사합니다. 또 가십니다. 헐헐.